그날 오후 이루 씨네 농장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어, 네, 좋았습니다. 수강 왔어와. 아이고 바쁜데 이리 오니라고. 아이고 아버지는요? 어? 아버지 안에 일하고 계셔. 서원이는요? 서원이 방에. 이루 씨의 첫째 사위인데요. 일이 없거나 주말이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먼 길도 마다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 많이 컸다. 아버지 좋았습니다. 어 왔어. 오늘 고생했어. 아유, 그래. 오자마자 좀 일 좀 급하게 좀 할게다. 비 오는 날 지금 아니면 순 못 옮기니까. 네. 지금 옷 갈아입고. 사위 오자마자 했잖아. 바로 했잖아. 나도 옷 갈아입어야겠네. 옷 갈아입고 숨 고르. 야 해드시 마라. 그다. 어. 나랑 지금 반갑다고 뭐 어. 인사도 제대로 못. 지금 마늘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아버지 오늘 산딸기 안 따요? 어 비가 아침에 왔으니까. 지금 아직 수분이 지금 산딸기에 나 있어. 그러니까 이 수분이 좀 날아가고 난 다음에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따야 돼. 비가 와서 수확은 못하지만 땅이 부드러질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모종하고 이 모종하고 사이에 겹쳐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걸 뽑아주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는 그 간격이 늘어나니까 두 개 다 나중에 편하게 딸 수 딸 수 있잖아. 모종 하나 간다. 네. 자 흙을 이렇게 붙인 상태로 여기 이 낮잖아. 이 구덩이 돼도 저거는 너무 얕다. 얕아? 그러고 너무 가깝다 그거. 나무가 들어갈 만큼 깊이 파야 된다고. 이 정도면 됐지 싶다. 정서방 오자마자 미시해가지고 근데 방법이 없다. 바빠가지고 이때는 그 대신 이때 일하고 우리 이제 여름에는 좀 재밌게 놀면 되잖아. 바쁠 때 일하고 그래. 쉴 때 쉬는 거죠. 그래. 그 수입은 여기 오면 좀 적을지 모르는데 삶은 지 삶의 질은 내가 훨씬 좋은데 그냥 때려치아프면 내려오나. 어느 정도 자란 묘목을 옮겨 심어줘야 하는 작업. 이루 씨 사위가 없었으면 부자 둘이서 해야 했을 일. 사위 덕분에 수월해졌는데요. 이렇게 간격을 두고 묘목을 심어야 열매도 잘 맺고 수확도 수월합니다. 비가 또 오네. 살살 온다. 야, 그칠 줄 알았더니. 야, 경치 죽이네. 이 경치가 또 이 사람을 유혹하네. 또 여호가. 막걸리를 또 땡기게 하나 이거. 그 고생 좀 해라. 이거 끝나고 어차피 비오고 하니까 이거 하고 네. 이거 끝내고 앉았다 탔다. 오 자영. 소주 한잔 해야겠네. 소주 당연하지. 이게 빠지면 되는 거야. 비가 오는데도 멈추지 않는 작업. 이왕 시작한 일 마무리를 짓기 위해 속도를 내봅니다. 오 싫어. 덮어 봅시다. 아이고 자영 오시자마자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이고 재밌게 했다. 고생한 사위와 아들을 위해 저녁 준비에 나선 이루 씨. 약속한 대로 메뉴는 장작불에 구운 삼겹살입니다. 이루 씨 성격답게 장작불에 솥뚜껑까지 아주 작정하고 준비를 했네요. 어서 오세요. 사위도 왔겠다. 내친 김에 지인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삼겹살과 채소까지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뭐 하는 거야?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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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끼니를 때우는 밥이 아닌 노동 후에 먹는 밥맛,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귀농 후 새삼 깨닫게 됐다는데요. 그래도 친구들 와가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뭐 파티도 열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있는 그것도 좋고, 뭐 농사에가 돈도 좀 벌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아요. 뭐 많이 나눠 나누니까 예. 이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아버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궁금한 거? 네. 같이 아들이 도와주니까 아버지가 조금 힘이 안 됐겠나? 그거는 많이 되지 힘이. 그렇죠. 예. 저 소리 듣고 싶어. 근데 이제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아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농업을 이제 지가 경영해야 되니까 이제 책임을 이제 맡겨야지. 하면 될 거야. 하면 훌륭한 농부가 될 거야. 아니, 어른처럼. 우리 내일을 위해서 위하여! 위하여! 아버지 이루 씨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 건우 씨도 좋은 농부가 될 겁니다.